시세스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무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산에 보니 많은 나무들이 울긋불긋 자기 나름대로의 옷을 벗고 입고 우리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림산 꼭대기로 가서 서석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기드온이 죽자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70인을 죽이고 드디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근데 요행스럽게 요담이 그 죽음을 피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요담은 시대를 보고 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건 나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루 나무들이 모여서 서로 왕을 뽑기로 정하고 먼저는 감람나무의 왕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감람나무는 자기가 아름다운 기름을 생산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데 이를 버리고 왕이 될 수가 없다고 거절합니다. 무화과나무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내 이를 두고 너희들의 왕이 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포도나무도 이야기합니다. 새 포도주를 만들어 기쁨을 나눠주는데 너희들의 왕이 어떻게 될 수 있겠니?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끝내 이들은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가시나무야 우리 왕이 되어달라 라고 이야기할 때 가시나무는 왕이 되겠다고 허락을 하면서 너희들이 내 앞에 복종해 그렇지 않으면 내게 불이 나가 너희를 사르게 될 거야. 이때부터 이 민족 앞에는 폭풍 같은 어둠의 물결이 덮치게 됩니다. 요행스럽게 살아남았던 요담은 이 사실을 많은 백성들에게 이야기로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 나무는 기드온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가시나무는 아이밀렉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아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은 항상 자기가 중심이었습니다. 세상의 문법은 항상 1인칭은 사람입니다. 나.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3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법을 보면 항상 1인칭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2인칭은 사람. 3인칭이 바로 나지요. 기드온의 아들들은 하나님 맨 앞에 두고 그리고 자기들이 늘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 아벨렉은 자기가 맨 앞에 쓰고 하나님 맨 뒤에 두고 항상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진정한 신앙 생활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앞세워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삼고 살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맨 앞에 세워드리고 우리가 맨 뒤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삶이 승리고 축복입니다.